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이 엔저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엔저 현상, 슈퍼 엔저 상황이 38년 만에 최저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렴해진 엔저 현상, 엔화 때문에 엔화를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화 예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을 해보면 달러 예금 잔액이 전년 대비 15% 줄어든 데 비해서 이 엔화 예금의 잔액은 14.1%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외국환은행 거주자 예금 잔액이 201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저 현상이 이어지니까 당연히 일본으로 여행 가려는 흐름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위에도 일본으로 여행 간다라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환전 수요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상황 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수출 시장 안에서 수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제품들은 좀 경쟁력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엔화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 해당 매력도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 일본 수출품들은 크게 증가를 한 거죠. 이에 비해서 하락하게 된 수출액은 75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엔화값이 1%포인트 하락하게 되면 이 한국의 수출 금액 증가율은 0.53%포인트 낮아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화 현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한국 수출 금액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에 따라서 일본산 소비재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현지 여행 수요는 증가, 그리고 일본 현지 부동산 투자 경향까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여행 섹터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현지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여행 섹터의 뭐 실적 측면에서, 매출 측면에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렴해진 가격으로 가성비 여행을 원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LCC 관련된 저가 항공사 관련주들은 좀 힘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여행사들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행사들의 실적 예측치를 좀 확인을 해보면 2분기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좀 가성비 여행을 추구하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트렌드가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 이 하나투어와 모드투어와 같은 이 대부분의 여행사들 컨센서스 모두 하회할 것이라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마케팅비가 선제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비용 측면 안에서 이 실적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좀 희망을 거는 거는 이제 다가오는 황금 연휴, 추석 연휴에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3분기에 적용이 될 부분이니까 2분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 있다라는 측면 안에서 이 여행사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유정 앵커와 함께 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무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도 확인해 봐야겠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들고 온 게임주입니다. 넥슨 게임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그 뭐 4% 그리고 마이너스 네. 갔다가 지금 좀 강보합 상태로 좀 올라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마켓 무버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네. 동사의 경우에는 계속 좀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게 네. 지금 이달 2일 때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서 정식 좀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게임 판매 수익에 대해서 1위를 기록했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그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도 지금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위에 지금 상단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2분기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3분기 때 실적이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오늘 그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대해서 그 추가 상장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추가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다라는 건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식 수에 대해서는 한 18,000주 정도 됩니다. 18,000주 정도 되는데, 가액을 살펴보니까 12,6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12,600원에서 현재 주가까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이 금액을 가지고 단순히 지금 두 배도 안 되는 시점에 대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 상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분기 때는 좀 기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게 뭐냐면은, 이 지금 그 퍼스트 디센던트 때문에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7월 시점부터 해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분기 때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더 크게 높은 편이지, 2분기 때 직접적으로 많이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는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 하면은 3분기 때까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오히려 만약에 추가 상승하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7월 1일 신작 발표 난 뒤에 주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15,000원대였던 주가가 2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섰고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오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핫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네. 어제 오늘 받고 있죠. 일단은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로 좋게 나오는 쪽도 9조 2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10조 4천억, 그러니까 예상치를 25%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예상치가 26% 뛰어넘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 이후에 실적 추진치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정도 나온다라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비슷한 퍼센트지로 높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번에 25% 이상의 실적 증가가 나왔고, 중요한 건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뭐 10조 실적 나오면 이거 피크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DRAM이든 NAND든 가격이 계속 쇼티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그전과는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HBM이죠. 어저께 뭐 루머, 해프닝으로 좀 나왔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빠르면 7월 중에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달라진 점은 뭐냐면 지난달 6월 마지막까지 하더라도 안 좋은 뉴스만 나왔어요. 웨이퍼,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웨이퍼를 다 드러냈다, 퀄테스트 통과 못했다, 이런 얘기만 나왔던 것들이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같은 루머라고 하더라도 통과를 했다, 또 어쩌다더라, 가능성이 높다더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곧 통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이 내년에 본격적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투자 심리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주가가 87,000원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이제 시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삼성전자 YTD 수익률 따지면 이제 연간 수익률로 한 10% 정도 올라오는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외국인하고 기관이 1조 2천억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현재도 일단 외국인 기관 1조 원 넘는 1조 원 정도 수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더 들어온다라면 충분히 이틀 동안 2조가 넘는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삼성전자, 지금 장 막판에 가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주가는 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답을 해주셨고요. 반정민 소장님의 종목입니다. 시노펙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강한 하락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들고 오신 이유 궁금합니다. 예, 모멘텀이 좀 복합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오늘의 오늘의 이슈가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단순한 차익 실현
시장은 좀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FPCB 그러니까 연성 그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필터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최를 하는 APCN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시아 태평양 국제 신장 학회라고 하는데 여기 학술 대회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혈액 투석과 관련된 핵심 제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개를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이 기업이 혈액 투석 제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국산화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좀 포괄적으로 보여지게 된다 한다면은 그래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인공신장기용 그 혈액 여과기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 3월 때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고 정식 판매가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계속 좀 수입에 의존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완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포커스가 좀 상당히 맞춰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심지어 그 글로벌 혈액투석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도 연간 한 120조 원인 규모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금 수출이 되지 안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스타트를 좀 끊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필터 제품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음식료와 그 바이오 제약 등의 공정에 사용하는 필터의 안정성을 보조하기 위해서 좀 진행하는 그 검증 하는 그 과정을 좀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사가 국내 필터 제조업체의 최초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러한 분야를 통해서도 좀 다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그 혈액 투석 관련된 제품까지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떨어진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별다른 내용이 없이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시적인 하락이다 한다면은 일부 좀 어느 정도 만회가 됐을 때는 다시 좀 재차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까지 흐름들을 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여기에서 좀 일부 하락폭을 막고 좀 어느 정도 일부 기간이 지나가게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는 적은 비중으로는 좀 매수 관점으로도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뚜렷하게 있지 않은 가운데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비중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봤습니다.